주요 소식입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10주차 삼성전자 간이 연패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지킨 가운데 중위권 순위 다툼이 가열됐습니다. 또한 최강 팀플의 자존심을 건 대결 등 흥미진진한 경기가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몸TV MSL 시즌2 박태민 선수가 박성준 선수와의 양박 러그 대결에서 승리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라이벌로 부상한 김태용 선수와 김영수 선수의 경기도 치열한 접전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는 7월 14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2007 이태백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4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제1회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본선에 출전할 강원도 대표가 선발됩니다. 장재호 선수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이성덕 선수가 박준 선수까지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이성덕 선수는 지난해 우승자인 노재욱 선수와 함께 ESWC 2007 워3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시티레이서 e스포츠 리그 시즌1이 갈수록 뜨거운 승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용석 선수와 이광민 선수의 라이벌 구도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e스포츠가 좋다 초대석 MBC 게임 히어로의 하태기 감독과 연보성 선수를 초대해서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이유, 개인전 다소간 경쟁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봅니다. 과 함께하는 e스포츠가 좋다 팀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저희도 한 표를 꺾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e스포츠 현장의 열기는 더욱더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열심히 뛰고 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열기 내려 전해드릴게요. 포브스의 신현 기자, 마이데리 김선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선문 기자는 한 주 쉬고 또 이렇게 만났어요. 더 반가운데 한 주 쉬셨으니까 오늘 더 두 배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길 벌칙으로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쉰 거는 아니고요. 네. 제 소속이 또 마이데일리 기자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 네. 사정 때문에 제가 한 주 방송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주 방송 못한 만큼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저렇게라도 잠깐 짬을 내서 쉽고 싶긴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개근상을 꼭 타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요. 네. 요즘에는 몸이 한 두 개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경기도 많고 리그도 많고 이래서 그쵸. 하나는 코엑스로 보내고 하나는 용산으로 보내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요. 네, 요즘 참 여러 리그가 많습니다. 네. 일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공TV MS의 8강전도 펼쳐졌고요. 프로리그에서도 재미있는 경기가 참 많았잖아요. 특히 프로리그의 경우에는 순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프로리그 소식 김선문 기자가 준비하셨죠? 예, 신한은행 프로리그 정규리그가 이제 10주차가 끝났고 이제 11주차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성적을 지키면서 결승 진출이 거의 확정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 칸이 2연패를 거두면서요. 네. 조금 주춤한 가운데 그 순위 다툼이 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일단 이번 주 팀 순위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팀 순위입니다. 삼성전자 칸이 팀플레이의 부진 속에 2연패를 당했지만 여전히 선두권을 지키고 있고요. 온게임넷과 MBC 게임이 연승을 이어가며 중위권 선두 다툼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이스트로는 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에 머물고요. 공군 에이스는 또다시 1패를 추가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6일에 펼쳐진 SK텔레콤과 MBC 게임 히어로의 경기 양 팀이 각각 한 세트씩을 가져간 가운데 3세트 팀플레이 박성준, 최현성 조합과 김재훈, 정철 조합 맞붙었습니다. 최현성 선수가 메카닉 병력을 준비하는 사이 박성준 선수 속업 저글링으로 적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정윤철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공격해왔지만 박성 선수 큰 피해 없이 잘 막아냈고요. 최현성 선수가 심어놓은 마흔에 김재훈 선수 발이 묶이면서 SK텔레콤 팀플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이후 저글링과 벌처, 골리아 조합으로 정윤철 선수의 입구를 돌파하는 SK텔레콤 결국 본진을 잃어버리며 완전히 승기를 잡았고요. 김재훈 선수의 진출 병력까지 압도하면서 결국 GG를 받아냅니다.
J리그 우승자 출신 팀들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어진 경기를 연달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하고 팀플 승리는 빛이 바라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17일에 펼쳐진 한빛스타즈와 삼성유약한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윤용태 선수가 주영달 선수를, 김지용 선수가 변희종 선수를 꺾으며 한빛이 앞서가는 가운데 3세트 팀플전 관심을 모았던 김인기, 신정민 조와 박성훈, 이창훈 조가 맞붙었습니다. 경기 초반 이창훈 선수의 본진 구석에 전진 해체를 건설하는 신정민 선수. 이창훈 선수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확장을 시도하는 사이 저글링을 모아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수비에 나섰지만 스파이어가 파괴되고 다수의 드론이 잡히는 큰 피해를 입었고요. 박성훈 선수가 신정민 선수의 본진에 드라곤을 드랍하며 역전을 노렸지만 그 사이 김인기 선수의 드라곤이 본진을 장악하며 역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본진을 장악하며 승리를 거두는 한빛의 팀플레이. 최강 팀플 대결에서 승리한 한편 팀의 3대0 승리까지 견인하는 파워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지난 20일에 펼쳐진 한빛과 온게넷의 경기. 온게넷이 2대1로 앞선 가운데 4세트 한빛의 김준영 선수와 온게넷의 이승훈 선수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방의 저글링 히달라 러시를 잘 막아내는 이승훈 선수. 스로브로 저글링의 공격을 방어하는 멋진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이후 커세어 리버로 체제로 전환한 편 딜럿을 채운 셔틀을 상대방이 7시 확장에 보내 이승훈 선수는 큰 성과를 거뒀고요. 그동안 모아둔 커세어로 오버로드를 7개나 잡아내며 공중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는 이승훈 선수 섬 확장까지 가장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적의 확장 기지를 모조리 파괴했고요. 상대방의 본진까지 공격하면서 결국 뒤지를 받아냈습니다. 차기 MSL 우승을 예고하는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이승훈 선수. 팀의 3연승을 견인하는데 성공합니다. 네, 이승훈 선수 세리머니 너무 재밌죠. 그렇죠. 네. 언제나 이승훈 선수 경기는 참 세리머니를 어떤 세리머니 할까 그렇게 예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기는 당연히 삼성약한과 한빛스타즈의 팀플레이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훈훈 조합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이창훈, 박성훈 선수 그리고 최근에 팀플레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정민, 김인기 선수의 이제 대결이 가장 큰 볼거리였는데요. 무패를 자랑했던 박성훈, 이창훈 조합이 이번에 첫 패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F의 51세 관록의 조합, 그 박정석 선수와 임재덕 선수에게 또 깨지면서 2연패를 기록했고, 삼성역한도 이번 시즌 최초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선두권에서 약간 밑으로 처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온게임넷과 STX, 3위와 2위를 기억하고 이 팀들이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1위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번 시즌 들어서 삼성전자 칸이 연패 기록한 거는 이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선두를 지키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큰 타격입니다. 큰 타격인가요? 삼성이 연패를 하는 사이에 STX하고 온게임넷 힘을 냈기 때문에 지금 STX가 한 경기 반, 온게임넷 이제 두 경기 차로 쫓아왔거든요. 자칫하다가는 뭐 광안리 직행은 당연히 때는 당상처럼 여겼던 삼성전자 칸의 그렇죠. 행보에 굉장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4위 르카프도 경기수가 한 경기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말 앞으로 남은 경기 관리를 잘해야 목표로 삼은 광안리 결승행을 또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중위권의 승리 다툼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4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9승으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포스트 시즌의 윤곽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9승, 똑같은 9승이라고 한다면은 한 경기 한 경기에 4위로 올라갈 수 있고 다시 7위, 8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3대0으로 이기는 건 기본이고 3대2로 이겨도 이거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각 팀들이 모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의 단골 손님이라고 여겨졌던 SK텔레콤이 현재 10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전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해도 12승 10패가 되면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플레이오프가
사실상 좌절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SK텔레콤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그동안 단골손님으로 여겨졌던 SK텔레콤이 플레이오프의 단골손님으로 여겨졌던 SK텔레콤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05 시즌에 전 시즌을 휩쓸었고 2006 시즌에 작년에 통합 챔피언전에 준우승을 차지한 명문인데 시즌 초반에는 연승으로 굉장히 기세가 좋았지만 5연패했다가 또 이번에 4연패를 당하면서 네. 추락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또 상위권 팀들하고 대결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자칫하다가 또 연패기록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저래 어렵게 됐네요. 안타깝네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나눈 바와 같이 팀들 간의 순위 경쟁도 그렇지만 선수들의 다승왕 경쟁도 아주 치열하죠? 네, 다승왕 경쟁 너무 치열합니다. 네. 그 현재 지금 개인전 다승 랭킹의 경우 MC게임의 연보성 선수 그리고 한빛스타즈의 유용태 선수 그리고 펜텍 EX의 이은열 선수가 현재 12승으로 나란히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플 다승 랭킹은 현재 지금 한빛스타즈의 신정민 선수가 지금 현재 선두 1위, 네.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뭐 2, 3위 선수, 2, 3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프로리그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개인리그의 진행 상황도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곰팀LS의 시즌2 8강전, 이번 주에 C조와 D조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그 대진의 화제성만큼이나 경기도 참 재밌었죠? 네, 양박적의 맞대결로 펼쳐진 C조, 그리고 최근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불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와 진영 선수가 붙은 D조 경기. 뭐 한 조 경기는 굉장히 싱겁게 끝이 났고 네. 한 조 경기는 굉장히 땀을 주는 접전이 펼쳐졌는데 진행 경기 내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 17일에 펼쳐진 8강 시즌 경기 박재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 양박서그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1세트 경기 초반 박재민 선수가 들어난 길을 11시 지역으로 보내며 해체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저글링만을 생산해내며 초반 올인 전략을 펼 준비를 마쳤고요. 그런데 본진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며 단숨에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결국 5분 이틀 지나기도 전에 뒤지를 받아내는 박재민 선수 전제압에 성공합니다. 박성준 선수에게 아이스타입니다. 이어진 2세트 박재민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며 저글링 생산에 나선 사이 상대방의 저글링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어와 공격으로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박재민 선수 저글링 물량에서 크게 앞서가며 상대방 본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대방 병력을 모두 제압하고 지지를 받아내는 박재민 선수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계속해서 3세트 경기 박재민 선수가 이번에는 스포닝 풀업 1위끼리의 처리로 출발합니다. 저글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한편 뮤탈리스크와 스커즈를 생산하는 박재민 선수 박성민 선수가 투신답게 먼저 공격을 해왔지만 적절하게 방어하는 한편 10시 지역에 몰래 확장까지 만들어둡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해체리 하나를 내줬지만 몰래 확장의 힘으로 지속적인 파상 공세를 모두 막아내는 박재민 선수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뮤탈 저글링 러시까지 막아내며 결국 승리 당신은 골프왕대 MSL 이후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21일에 펼쳐진 D조 경기 윤영수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1세트 경기 초반부터 질럿과 드라군으로 상대방 본진을 공략하는 김태경 선수 기세를 이어가며 리버와 셔틀을 생산 공격에 박차를 합니다. 하지만 터렉과 골리앗의 셔틀이 잡히면서 상대방에게 진출 타이밍을 내줬고요. 김태경 선수의 메카니즘에게 앞마당을 내주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3시 방면에 몰래 확장을 준비해둔 김태용 선수 뛰어난 컨트롤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스윙이 라인을 돌파해냈고요. 아비터까지 뽑아내며 중앙지역을 완전히 장악 결국 지지를 받아냅니다. 이어진 2세트 경기 진영수 선수가 터렛을 건설하며 단단한 방어 라인을 구축합니다. 이후 김태경 선수의 앞마당 공격을 큰 피해 없이 잘 막아낸 진영수 선수 그동안 모아둔 병력으로 중앙을 장악하면서 승기를 잡습니다. 상대방이 마지막 역시까지 막아낸 진영수 선수 결국 압도적인 병력으로 프로토스의 앞마당과 본진을 들이치며 지지를 받아냅니다.
계속해서 3세트 경기. 초반 정찰에 나선 김태경 선수가 예상치 않은 초로부 넘어가기로 상대의 본진에 난입. 이영수 선수의 기술적인 전략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본진 언덕 위에 캐논을 건설하고 방어 태세를 갖춘 김태경 선수. 상대방의 바이오닉 러시를 잘 막아내며 GG 2대1로 다시 앞서갑니다. 4세트에서는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김태균 선수가 처음부터 전진 게이트를 건설하며 공격에 나서자 맞불을 놓는 진영수 선수. 상대 진영의 전진 백풀이를 건설합니다. 이후 질럿을 막고 마린으로 프로브까지 잡아내며 상대방의 공격 노출을 차단했고요. 상대 진영에서 생산한 벌처로 프로토스의 본진을 휘저으며 결국 휴지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 경기. 김태경 선수가 초반부터 질럿러시를 쓰고 기술을 잡고 태풀이 건설을 방해합니다. 이후 드라군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다크템플러를 준비했고요. 셔틀을 띄워 테란 본진에 다크템플러를 드랍.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데 성공합니다. 그 사이 드라군으로 다시 한번 상대의 앞마당까지 차지한 김태경 선수. 그가 확장을 확보한 뒤 다시 한번 다크템플러 드랍을 상렬. 진영 선수에게 지지를 받아내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강 대진 하나가 확정이 됐네요. 네. 박태민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4강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뭐 김태경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우승자의 올시즌까지 두 시즌 연속 4강 진출이고요. 박태민 선수는 또 당구랑 매연에서 우승 이후에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오랜만에 매연에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이기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경 선수와 진영수 선수 경기에서 잠시 그 버그논 움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움직이었나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3경기 때 김태경 선수가 프로브로 정찰을 갔고요. 그 프로브가 이제 입구를 막은 진영수 선수 앞에서 배회를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마침 진영수 선수가 투베럭 러시를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프로브가 난입한 걸 놓고 이제 버그냐 아니냐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은 버그가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은 버그가 맞는데 선수들이 의도해서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고요. 스타크래프트상의 그 테란이라는 종족이 건물을 지으면 되듯이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특정 지점으로 SCV가 빠져나올 때 프로브가 그 위치에 있으면 일꾼이 겹치면서 밀려 들어간 현상이 생겨요. 제가 아침에 그걸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실험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의도를 하려고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버그를 경기에 적용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한 규제는 필요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긴 하지만 단순히 운에 의해서 어제 김태용 선수가 운이 좀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뭐랄까 이제 규제를 하고 절대 못하게 한다 하면은 배럭과 서플라이로 입구를 막았을 때 그 앞으로 절대 못 지나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점차 이제 테란을 상대하는 다른 종족들이 테테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테란을 상대하는 다른 종족들이 아예 그 입구 근처를 가지 못해요. 어떤 유닛이든 뭐 프로브나 드론 이런 유닛들이 절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 선수에게는 좀 위축되는 경기를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버그네, 버그가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협회에서는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김태경 선수와 진영 선수의 경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버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런 버그 규정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이 잘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MS대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가 4강에서 정상급의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뭐 그만큼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겠죠? 그렇죠.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선수들의 각오도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뭐 뜨거운 현장 하면 항상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데 화면 보면서 또 다시 얘기 나누시죠. 그럴까요? 난 일요일이죠. 많은 팬들이 히어로 센터를 찾았는데요. 박태민 선수가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4강이라 그런지 굉장히 기뻐하네요. 팀원과는 안 하고 이제 팀원 외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연습을 했고 뭐 힘든 점도 많았고 저희 팀에 성준이가 있고 성준이와 예전에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조언을 많이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펼쳐진 2조 경기도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선수막과 티어풀을 동원한 팬들의 응원 열기가 정말 불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는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김태균 선수가 다크템플을 활용해서 결국 또
승리를 거두면서 우위를 지켰습니다. 4강전 또 저거전이니까 즐겁게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고도 못 막는 그런 빌드를 준비하고 하겠고 생각하지 못했던 빌드를 준비해서 꼭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두 선수의 그 기싸움이 굉장한데요. 그러네요. 일단 박태민 선수는 뭐 예전에 운영의 마스터라고 불렸던 포스를 좀 되찾은 듯한 느낌이고 김태용 선수는 어제 이제 4강 진출하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저그전이라 굉장히 즐겁다. 오랜만에 자기가 좋아하는 저그전을 해서 좋다고 네.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지난주에 박태민 선수가 이제 박성규 선수의 이적으로 이제 좀 김태용 선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어제 이제 김태용 선수는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용을 하겠다 이런 굉장히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경기는 7월 1일에 펼쳐지는데 결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뭐 인터뷰만 봐도요. 양 선수 모두 표정이나 이런 말한 내용에 있어서 자신감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우승자끼리 대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강 나머지 두 경기가 남았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그 8강 나머지 경기는 이제 모레 6월 24일에 네? 이성훈 선수와 마지은 선수의 비조 경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목요일에는 송병구 선수와 강구혜 선수의 8강 A조 경기도 펼쳐지고요. 이번 주에 뭐 만만치 않은 뭐 명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본자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이성훈 선수와 뭐 기존의 저그의 본자 마에스트로 이제 마지은 선수의 대결 아주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은 선수와 이성훈 선수의 대결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죠. e스포츠가 좋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MBC 게임 히어로의 하태기 감독 그리고 개인전 다승왕 경쟁에 나선 연보선 선수를 자리해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2006년 시즌 3강의 자리에 우뚝 선 MBC 게임 히어로. 하이프로리그 2006 후기 리그에서 우승의 감격을 누린 후 통합 챔피언전에서 난공불락의 강성 SK텔레콤마저 격파하는 위험을 토했다. 이후 스탠컵 우승과 김태경의 봄TV MSL 우승으로 최고의 기세를 이어간 MBC 게임 히어로. 모두가 2007년 역시 히어로의 해가 될 거라 예상했다. 새롭게 시작된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개막전에서 MBC 게임 히어로는 강적 늦가프를 3대0으로 꺾으며 이제 독주 출발했다. 연승은 이어졌고 프로리그의 흐름은 모두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연승 이후에 찾아온 연패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히어로는 4연패를 기록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흐트러진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 그것이 연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는 패턴의 반전. 더 이상 2006년 시즌의 강력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팀의 버팀목이 된 선수가 있었다. 바로 프로리그 개인전 다승 랭킹 1위에 올라선 연보성 선수. 연보성의 꾸준한 활약은 MBC 게임 히어로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됐다. 이제 다시 연승을 거두며 전열을 정비한 MBC 게임 히어로. 포스트 시즌 진출의 희망을 위해 뛰고 있는 히어로의 촬영탑 하태기 감독과 연보성 선수를 지금 만나본다. 네, 이번 주 e스포츠가 좋다 초대석 MBC 게임 히어로의 하태기 감독 그리고 연보성 선수를 자리해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하태기 감독님 지금 뭐 안방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신가요? 예, 뭐 몇 번 찾아왔었기 때문에 네. 네, 큰 부담은 없네요. 그렇죠. 연보성 선수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렇죠. 벌써 네. 세 번째. 그렇죠. 느낌이 어떠신가요?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 때는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긴장이 안 되네요. 안 돼요. 편안하다. 네. 근데 좀 표정도 밝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오늘 올수록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요? 아니에요. 배가 고프다고 아까 그랬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에요. 배 안 고파요. 이제 괜찮아요. 네. 배 안 고파요. 좀 맛있는 것 좀 사주고 그러세요. 네. 네. 뭐 아까 프로리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중위권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뭐 MBC 게임 역시 그 경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전기리그 목표 성적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차 감독님. 네, 뭐 팀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그 우승에 목말라 있고 도전하는 건 네. 당연한 얘기 같고요. 뭐 이번 시즌에도
꼭 광안리에 가서 네. 저번에 못했었거든요. 전기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예, 최근에 좀 처져 있는 페이스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반등세 타셔야죠. 그렇죠. 네. 네,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 오늘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보 선수 요즘 뭐 인기가 아주 급상승 중입니다. 그렇죠. 그 인기만큼 또 좋은 성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결이 뭔가요? 그냥 팬분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별로 제가 요새 프로리그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개인리그에서는 별로 뚜렷한 성적이 없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좋아해 주시던가요? 뭐가 이렇게 와닿았나요? 특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거 그냥 카페 같은 데 가끔 네. 가보면은 응원글이 많아. 예전보다. 네. 그렇군요. 기억에 남는 팬이라도 있으신가요?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요. 너무 팬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e스포츠 대타 초대석 MBC 게임 히어로의 하태기 감독 그리고 연보성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현 기자가 준비한 질문 해주시죠. 네, 먼저 하태기 감독께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지난 시즌은 과연 MBC 게임 히어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기세가 좋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의 기세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96패로 6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그 좋았던 기세가 올 시즌까지 이어지지 못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지난 시즌을 정확히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면 사실은 정규 시즌에서는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작년에도. 항상 4위로 막차 타고 올라가서 포스트 시즌을 치르면서 좀 임팩트 있는 경기들을 선수들이 펼쳐서 좋은 기세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신데 올 시즌도 사실 지난 시즌하고 크게 모양새가 다르지 않고 되게 닮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선후 신조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런 걸 기대하면서 네, 다시 이제 저희가 할 몫을 다 해낸다면 4등, 3등에 한번 진입해서 다시 포스트 시즌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언제쯤 MBC 게이머로는 그런 천운에 기대지 않고 기세를 타지 않고 넉넉하게 좀 직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그림? 저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감독상을 수상을 못한 그런 이유가 정규 시즌에 1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올해는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으로서 팀을 꾸려가면서 그 어떤 선수 육성 부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 수밖에 없어요. 감독들은 그런 경우 이제 신인급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의도한 바하고는 조금 다른 성적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좀 욕심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수에게 자리를 잡는 시점이 아마 MBC 게임 경기를 좀 줄이지 않고 보는 그러겠네요. 때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보 선수에게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한솥밥을 먹던 박성민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팬들에게도 나름 충격이었지만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또 특히나 많이 친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좀 서운하진 않아요? 사실 저희랑 안 맞아서 간 게 아니니까. 그렇죠.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랑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회사와 성준영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서운하다거나 그런 건 사실 없었는데 갈 때는 막상 조금 생기더라고요. 같이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이죠. 사실 지금의 연보성 선수라면 이제 한때 한솥밥을 먹던 굉장히 친한 형이고 선배지만. 개인리그에서 맞붙으면 굉장히 또 재밌는 승부를 펼칠 것 같아요. 요즘 연보성 선수가 이제 프로를 개인전에서 자생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윤열, 윤용태 선수가 공동 1위거든요.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 본인은 그 개인전 다승화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1위인 용태 형과 윤열이 형인데 저랑 이렇게 공통점이 개인리그가 없다는 게 공통점이어서 그러네요. 이 셋이서 아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경쟁이. 프로리그에 집중? 네. 알겠습니다. 자성한 경기 또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선문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도
그 염소 선수가 지금 개인 리그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프로리그에서는 좋은 뭐 성적을 보이고 있더라도 개인 리그만큼은 자신의 욕심일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그 욕심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거나 뭐 그렇지 않은가요? 네, 사실 제가 항상 준비는 열심히 하고 나가는, 네,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력 면에서 많이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연보성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벌써 12승이거든요. 그 승리의 순간들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4월 17일날의 경기. 이렇게 연습 경기 다 나오나요? 2승 정말 다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거. 근데 묘하게 연봉 선수가 1세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시간이 늘어졌어요. 저도 사실 지금 1세트가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상욱 선수한테 좋았고, 깨졌어. 특별히 1세트 가져 나온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스피싱 스텝에서. 지금까지 이긴 12 경기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짜릿하고 기분 좋았던 경기가 언제예요? AC 결정전에서 제가 두 번이나 졌었는데, 처음으로 이겼어요. 지금 짜릿했던 것 같아요. 박티브 선수였죠. 네. 저는 이겼지만 가장 좀 아쉬웠던 경기. 이겼지만 아쉬웠던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기죠. 그때가 이제 아까 말한 AC 결정전.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박수 선수가 있어서 그냥 굉장히 좋았거든요. 서기수 선수의 경기. 세계 종족 중에 어떤 종족이 제일 편해요, 상대하기가? 같은 종족인 테란인데 테란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같은 종족이니? 그렇군요. 이게 쭉 VCR을 모아봤는데 승리했던 순간에 참 많이 이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는 MBC 게임 히어로의 에이스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멋진 활약을 펼치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팬들이 지어준 별명도 참 많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생소하시는데, 앙팡테이블, 염간지, 태국 용병, 엠프생, 엠보씨, 보성녹차 뭐 참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별명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사실 마음에 드는 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은 저 팬분들이 저를 비방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주신 건데, 그래서 저는 앙팡 테러블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요? 전 처음 생긴 별명이에요. 그 진짜 의미가 있겠네요. 네. 나의 타이틀로 처음 되었던. 아무튼 연보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초대석 시간에 맨 처음에 김철민 씨가 MC였을 때 제가 들었는데, 동단에서 같이 긴장을 하셨다고, 하도 긴장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랑 그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쿵 긴장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뭐 딱 오자마자 뭐 3번 카메라 보면 될까요? 뭐 이렇게 방송을 다 정비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게임 내에서도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연보성 선수의 장단점과 그리고 좀 앞으로의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연보성 선수요? 네, 그렇죠. 방금 VCR 보니까 정말 많이 이겼네. 네. 들었고요. 일단 뭐 기본기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전략 수립 뭐 운영 뭐 어느 하나 빠질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쪽으로는. 그런데 네. 그 뭐 사람이랑 다 그렇듯이 승부에서 항상 절대 강자 승자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조금 상대를 좀 더 좀 뭐라고 할까 더 어렵게 좀 보고 좀 더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승부에 걸렸을 때 조금 더 진지해지고 좀 그런 게 있으면 지금부터 왔던 좀 어려운 상대들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감독님이 정말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연보성 선수가 보여준 멋진 경기가 참 많았는데요. 기억에 남을 만한 승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언제쯤 이겨요? 2005년. 와, 기억 이현 나나요? 선수. 와, 진짜 뿌듯합니다. 정말 기억입니다. 5선수의 데뷔죠. 방송경기 첫 경기인데 네.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와. 이 경기는 이제 아마 대기업의 시장시간 경기로 기억나는데 너무 부끄러워하고 계시죠? 그렇게 오랜 경기하고 나면 힘들지 않아요? 한 시간 넘게 지금 선수들 하면 땀도 별로 안 나고 머리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근데 머리를 올리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네요. 제 헤어스타일이 정확하시죠? 이건 이제 아마 본인도 정말 못 이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전에 마지막에 결정된 우승을 확정된 거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저 하려면 많이 기뻤죠? 많이 공식까지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MVP도 받았어요. 최근에 좀 아쉽게 진 경기였나요? 정말 아쉬웠다고. 그때 땀 굉장히 많이 흘렸네요. 분명 확실히 더 힘들고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저 때요? 저 때는 저 경기가 이제 이기면은 올라가고 지면은 탈락하는 경기여서 너무 중요한 경기였는데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요. 정말 참 명경기 많이 많이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또 BCL 보면서 드네요. 아무튼 명승부를 이렇게 또 펼치기 위해서는 그 역시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라이벌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SK텔레콤의 고인규 선수랑 이렇게 좀 속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라이벌로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라이벌도 계속 대회에서 만나봐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 모든 테란 유저들은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테란 유저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주 e스포츠 도타 초대석 MBC 게임 히어로의 하태기 감독 그리고 연보성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선문 기자 계속해서 또 준비했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태기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보성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태기 감독, 연보성 선수 마찬가지로 MBC 게임의 토토스 담당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현재 프로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발휘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개인리그 양대 리그에 모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일정도 빡빡하고 선수도 좀 피곤해하고 그리고 뭐 연습 스케줄 같은 것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럴 텐데 그런 조절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네요. 네, 지금 리그가 전부 다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프로리그나 뭐 OSL, MSL도 다 중요한 경기들만 남아서 사실은 목이 잠기셨어요. 중요한 경기만 남아서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가지고 김태경 선수한테만 이렇게 팀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근데 김태경 선수가 개인적으로 욕심도 많고 또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연습하고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감이 있고 그렇죠. 그 뭐 아까도 저희 지금 현재 6위고 뭐 하늘의 운에 맡기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아니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뭐 지금 현재 6위이긴 합니다만 현재 팀 분위기가 좀 뭐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지 아니면 뭐 상승이 되어 있는지 그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요. 네, 그걸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광안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쯤에서 광안리에 대한 욕심이 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팀에서 따로 특별히 스태프가 주문하지 않더라도 선수들끼리 알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팀을 위해서 각각의 자신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올해까지는 운이 닿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 선수들이 광안리에 가고 싶은 그 욕심이 대단하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남은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서 앞으로 각오한 말씀 전해주시죠. 먼저 감독님부터. 네, 뭐 올 시즌 치르면서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MBC 게임 히어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팬분들에게 뭐 많은 실망감도 끼쳐드리고 뭐 좋지 못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뭐 MBC 게임 히어로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되고 커져가는 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았던 뭐 좀 미워 보였던 그런 시선들은 이제 조금 접어주시고 예전 저랑 MBC 게임 히어로 사랑하시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지켜보시면 더욱 단단해지고 멋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팀을 열심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보성 선수. 일단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안리에 가서 팬 여러분들이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광안리.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시즌에는 개인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MBC 게임 히어로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MBC 게임 히어로의 핫태기 감도 연보성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에서 굳은 다짐처럼요, 앞으로 더욱더 큰 화려한 펼치기를 기대해보겠고요.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 e스포츠계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 주간의 뉴스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강원도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탭니다. 태백시는 오는 7월 14일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2007 이태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는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e스포츠로 제1회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본선에 출전할 강원도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대회 공식 종목으로는 국민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서 스페셜포스, 하트라이더, 프리스타일 등 4개 종목이며 강원도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106팀, 256명이 참가해 본선이 진행되고요. 각 종목 우승자들에게는 준 프로게이머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대회 당일에는 본선 경기 외에도 프로게이머단 공군에이스 초청 시범 경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고요. 태백시는 이번 대회를 필두로 강원도의 e스포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e스포츠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급 나엘 이성덕이 드런테 마술사 박준을 제압하고 프랑스 파리행 스킷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오전 3선 승제에서 펼쳐진 ESWC 2007 워크래프트 3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 이성덕은 2경기를 제외한 1경기, 3경기, 4경기를 모조리 따내는 괴력을 선보이며 ESWC 2007 본선에 한국 대표로 나서게 됐는데요. 소주라는 아이디로 잘 알려진 이성덕은 나이트 엘프 유저로서 예선전에서는 제5종족으로 불리는 국내 워크래프트3 최강자 장재호를 2대0으로 물리치며 탄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ESWC 2006 워크래프트3 종목 우승을 차지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본선에 나서는 노재욱과 이성덕이 한국 대표 자격으로 프랑스 파리로 향하게 됐습니다. 한편 워크래프트3 결승전에 앞서 열린 카운터 스트라이크 결승전에서는 이스트로 팀이 루나틱 하이팀을 종합스코어 2대0으로 승리하며 카운터 스트라이크 국가대표로 결정됐습니다. 공인 e스포츠 종목 선정 후 처음 열린 시티레이서 e스포츠 대회가 틀을 거듭할수록 뜨거운 승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티레이서 리그에서 라이벌 구도를 보이며 치열한 승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용석과 이광민 선수가 있는데요. 4라운드 현재 최용석 선수가 누적 상금 230만원으로 종합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광민 선수가 10점 차이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라운드에서는 전경기 우승이라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둔 이광민 선수를 최용석 선수가 다운힐 경기에서 잡아내면서 기록 달성을 저지 라이벌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중후반전으로 접어든 시티레이서 e스포츠 리그 시즌1은 최용석, 이광민, 김종우 선수가 4위권과 많은 점수차를 벌리며 안정권에 든 반면 나머지 선수들의 순위 증설은 더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앞으로 남은 2라운드를 통해 선발될 8명의 한국 대표 선수들은 오는 7월 15일 중국 차이나도의 현장에서 중국 시티레이서 선수들을 상대로 한 중전을 벌이게 됩니다. 국내 카운터 스트라이크 강심 중하나였던 라베가 디럭스 팀이 해체됐습니다. 루나스카이, 이스트로와 함께 국내 카운터 스트라이크계를 이끌어갔던 라베다 디럭스는 그간 제2회 캐스파커 부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엘리트 리그 준우승 등 좋은 성과를 거두며 꾸준히 활동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2일 ESWC 2007 본선 진출을 목표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지만 이스트로, 루나티카이에 패하면서 승리를 기록했고요. 거기에 그동안 미뤘던 학업 문제와 군입대가 겹치는 바람에 결국 팀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국내 많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유저들은
라베가 비롯해 해체는 국내 카운터 스트라이크기의 손실이라며 아쉬워했고요. 하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새로운 팀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국내에 있었던 e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카운터 스트라이크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라베가 팀이 해체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네, 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뭐 그간 많은 팀들의 해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또 우울하게 또 해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뭐 라베가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까지 된 팀인데 이런 팀이 또 해체됐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뭐 국내 e스포츠 종목의 그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번 저희 방송 통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다른 종목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번 이런 일이 생기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국산 e스포츠 종목, 뭐 그 이외에 여타 다른 종목들이 좀 빨리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한 뭐 다른 리그들은 이렇게 팀을 꾸려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라베가 팀뿐만 아니라 뭐 스페셜 포스 같은 경우에도 뭐 팀이 계속 해체하고 뭐 해체한 팀 몇 명에서 다시 재결성하고 뭐 이런 수순을 좀 계속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지금 뭐 제2, 제3의 라베가 팀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렇죠. 이제 새롭게 뭐 팀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뭐 기존에 있는 팀이 좀 안타깝게 없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국내 e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목의 다양화와 함께 현재 스타를 제외한 다른 e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ESWC 2007 본선에 출전한 국가대표가 모두 확정됐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크래프트3와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부분에 대한 그런 한국 대표를 선발했는데요. 네. 워크래프트3 부분에서는 그 장재호, 안드로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재호 선수를 물리친 소주, 아이디가 소주예요. 소주 이성덕 선수가 그 박준 선수를 물리치고 이제 결승전을 국가대표로 발탁됐고요.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이스트로 팀이 강호 로나티카이를 꺾고 그리고 3수 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네. 이번에 ESWC 전체 한국 대표로 뽑힌 이성덕 선수의 행보를 보면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워크래프트3 선수들을 모조리 꺾었습니다. 8강에서 장재호를 물리쳤을 때만 해도 뭐 이성덕 선수의 승리보다는 장재호 선수의 패배가 더 이슈거리가 됐었죠. 그런데 4강에서 윤동만 선수, 결승에서 박준 선수를 물리치고 당당히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팬들의 기대가 또 굉장히 클 거거든요. 본선 가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기대하고 그래요. 시경 기자 말씀처럼 이성덕 선수가 이번 대회를 위해서 평소보다 연습을 더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국가대표라는 결과를 낳은 만큼 ESWC 2007 본선에 가서도 한국의 워크래프트3 실력을 널리 떨치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식이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지 커뮤니티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이스포츠 팬들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커뮤니티 이슈입니다. 양박 더블 대결로 불리며 많은 이스포츠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박태민과 박성준의 경기에서 박태민이 3-0으로 승리하자 그의 승리에 팬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장고랑 때 그의 포스가 다시 돌아왔다며 이제 남은 건 우승뿐이라고 입을 모았고요. 박태민이 전략과 운영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의견과 함께 박태민의 이번 MSL 활약은 마디윤이 그를 각성시켰기 때문이라며 결승에서 두 선수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태민 선수, 내친기면 우승까지 고고싱 하세요. 한 팬이 현재 양 방송사의 개인 리그를 볼 때 김태경과 마디윤을 이길 테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양쪽 모두 결승전은 김태경 대 마디윤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마재윤은 모르겠지만 김태경은 테란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며 분명 이길 테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두 선수의 현재 기세를 보면 상대가 없는 건 확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때 강력함을 뽐냈던 테란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며 테란의 부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테란 선수들이 좀 더 분발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폭풍저우 홍준호가 핀텍에 이어 온게임 매점에서도 승리하며 개인전 2연승을 기록하자 많은 팬들이 홍준호가 완벽 부활했다며 축하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홍준호의 플레이에 대해 예전 기량이 100% 돌아온 건 아니지만 날카로움은 되찾았다며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고요. 경기 후 환하게 웃는 홍준호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의견과 함께 전략적인 모습도 좋지만 다음엔 폭풍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플레이를 봤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진호 선수, 실제 없이 상대를 몰아치는 폭풍 플레이 꼭 보여주세요.
3팬이 다른 스포츠는 승자와 패자의 인터뷰를 모두 볼 수 있는데 왜 이 스포츠는 승자 인터뷰만 들을 수 있냐며 앞으로는 패자 인터뷰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선수가 어려우면 감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팬들은 패자 인터뷰를 해도 뻔한 얘기만 나올 뿐이고 굳이 인터뷰를 해서 패배의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 커뮤니티이시였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국내 e스포츠 팬들의 관심사들을 살펴본 커뮤니티 이슈였는데요. 많은 팬들이 다른 스포츠처럼 e스포츠도 패자들의 인터뷰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우선 패자도 인터뷰를 하자는 팬들의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현장 여건상 패자 인터뷰를 하기에는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원활치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처럼 뭐 인터뷰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그렇죠, 하면 네. 패자팀, 승자팀 다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되게 이제 패자가 먼저 인터뷰를 하고 뒤에 이제 승자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현재 여건은 아직 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나아진 뒤에 뭐 패자 인터뷰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까지 e스포츠에서 이제 승자 인터뷰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 이제 프로리그에서도 자신이 이겼지만 자신 혼자는 이겼지만 팀이 패배했을 경우에는 그 인터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런 좀 문화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선수들도 이제 뭐 자기가 지면은 아 졌구나 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가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뭐 네. 만약에 이제 e스포츠 팬들이 이런 패자 인터뷰도 원한다라는 네. 거를 좀 한다면은 그냥 패자 인터뷰도 좀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뭐 들어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계속해서 다음은 그 폭풍적인 홍진호 선수의 부활에 팬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 홍진호 선수가 개인전 2연승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개인전 2연승이라고 해도 예전에 그 폭풍이라는 그 자신의 별명만큼 이제 강한 공격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으흠. 뭐 지금 뭐 100% 그때 폭풍이 100% 한다면 지금 약 70%. 나머지 이제 30% 정도를 이제 더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홍진호 선수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교롭게도 어제 홍진호 선수 인터뷰를 다녀왔어요. 그러세요. 조만간 이제 준비를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홍진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프로게이머들 가운데 이슈가 많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참 별의별 별명들 많은 사건들의 주인공인데 정작 이제 당사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연한 상태고요. 요즘에 이제 경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홍진호 선수의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폭풍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스타일이 바뀐 관계로 폭풍 스타일을 자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홍진호 선수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홍진호 선수 본인은 지금 한 반 정도 왔다고 해요. 50%? 전성기 때 절반 정도 올라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완벽히 부활한 폭풍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완벽한 폭풍적의 모습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뭐 요즘 최근 프로리그와 개인리그에서 올드게이머들의 활약성이 눈에 크게 띄는데요. 이번에 그 흐름에 홍진호 선수가 가세를 해서 저 역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 앞으로도 그 흐름 계속 이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번 주 e스포츠가 좋다 준비한 순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장마철이라서 주말에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비 오는 주말은 그런데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잖아요. 여유롭게 커피의 향을 즐겨보기도 좋고요. 또 기름 냄새 풍겨가면서 무친 게 붙여 먹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